영어를 배우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챙기다 보니까 늦었어요. 늦었어. 빨리 오라고. 혜원아, 오늘 수업은 어땠어? 재밌었어. 이따가 우리 바이스 시티에 갈 거거든. 왜요? 그냥 바람 쐬러. 드디어 바이스 시티에 도착했다. 엄마 너무 배고픈데 먹고 가면 안 돼요? 아, 좀 먹고 갈까? 네. 아, 그래. 마침 자리도 많아. 지금 배가 고파서 기운이 하나도 없어. 오, 망 이나살. 망 이나살인 것 같아, 여기가. 오는 동안 잤어, 주원이? 태어나, 여기 망 이나살이 좀 유명한 식당 맞지? 필리핀에서? 네, 완전 유명하죠. 어, 지나가 다닐 때마다 있더라고. 맛있어. 그치? 원래 뭐 꼬치구이나 비비큐는 진리지, 진리. 혜원아, 여기 할로할로도 있어? 맞습니다. 여기 대박. 유명하잖아, 할로할로. 어, 그래? 내 친구들 다 여기 할로할로 먹었어. 아, 그럼 엄마 할로할로도 좀 먹어야겠다. 진짜 필리핀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 이 할로할로. 나 지금 손 떨려, 배고파서. 여기 저기 메뉴 중에 플레이터 있잖아. 꼬치 6개, 닭다리 3개? 어. 어, 그거가 되게 알차다. 그치? 그냥 저 닭다리 하나씩 먹으면 될 것 같지? 네. Then the large one? Yes, ma'am. This one. The leg part and then the... Can you change the Java, right? Yes, ma'am. 여보야, 왜 지난번부터 포크 비비큐가 왜 없지? 여기 자꾸 품절이지? 가는 매장마다 다 없는 것 같아. 그러니까. Also one hour, right? Regular. 지금 우리 뭐 시킨 거야? 이거 보고 갖다 주나 봐.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여기 망 이나살? 어. 이 엄청 대중적인 음식이야? 졸리비랑 비슷하지 않나? 졸리비랑? 어, 졸리비 엄청 유명하잖아. 이 식당이 엄청 많아. 이 식당이 엄청 많아? 어. 아, 배고파. 우리 주원이가 졸린가 봐요. 쳐져있네, 쳐져있어. 너한테 왔다, 이거? 예스. 뭘? 무슨 소스가 이렇게 많아? 아니, 소스가 한 사람에 하나씩인가 봐. 그치? 진짜, 와. 이거 뭐지? 간장에 뿌리는 건가, 이거? 모르겠어. 간장 맞아요. 엄청 많이 뿌렸어. 이게 엄청 맛있게 먹나 봐. 배고팠지? 이 소스가 뭐지? 나 먹어볼게. 고추기름 맞아? 기름인 것 같아요. 이게 밥에다 비벼먹는 건가 봐. 고추기름. 아, 밥에다가 비벼먹는 거야? 잘 모르겠어. 이건가? 맞나? 네, 기름에다가 밥을 비볐는데 먹어볼게. 그러니까? 밥에 넣어서 먹는 건가 봐. 근데 봐. 우와, 고소해. 닭고기도 엄청 맛있어. 맛있어? 모질라 더 많아야 돼. 맞아. 아, 진짜 맛있는데? 진짜 맛있다. 숯불 향도 많이 나고 그리고 싱겁지가 않아. 그래서 밥이랑 먹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다른 데서 먹어본 파보다 좀 더 맛있는 것 같아. 그래, 내가 그게 궁금했어. 우리가 다른 데서 많이 먹어봤잖아. 그 다른 데하고 맛을 비교하면 좀 차이가 나? 얘가 조금 더 짭짤해. 그래서 밥이랑 먹기가 되게 좋아. 그래서 필리핀 분들이 다 망 이나살을 많이 찾는 건가? 그런가 봐. 근데 망 이나살이 무슨 뜻이야? 나도 몰라. 망 이나살이 무슨 뜻이에요? 와, 우리 혜원이 말도 없어. 근데 얼마나 맛있으면은 말도 안 하고 먹어. 너무 맛있어요, 진짜로.
난 이렇게 불향이 좋더라. 불향이 나는 음식이 너무 좋아. 나도 튀긴 거보다 이게 더 맛있어. 그치? 튀긴 치킨보다 숯불에 구운 치킨이 건강에도 훨씬 더 좋지. 살도 안 찌고. 그렇긴 해. 그리고 이 밥이 뭐야? 거기 자바 라이스라고 어디서 본 거 같은데? 이것도 무슨 어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다고 그러더라. 아, 이 밥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고? 엄청 건강한 거네 그러면은. 맛있다. 이런 맛에 먹는구나. 간단한 한 끼. 심플하게 먹는 거 같아. 너무 맛있는데? 나는 필리핀 사람들은 기름에 튀긴 치킨을 좋아하는지 현재 숯불 치킨 좋아하는지 그거 궁금해. 여보는 뭐가 더 좋아? 나는 숯불에 구운 거. 숯불에 구운 거? 근데 필리핀 분들은 또 틀리겠지? 맞아. 뭐야? 주원이 또 시켰어? 밥이 색깔이 바뀌었어. 배고파가지고 시켰어요. 주원이가 엄청 맛있나봐. 많이 먹고 쑥쑥 크거라. 할로 뜻이 믹스믹스래.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할로가 그 믹스믹스 뜻이잖아. 근데 댓글에서 봤는데 사리사리 스토어에서 그 사리사리도 약간 그 비슷한 의미라고 하더라고. 사리사리가? 어, 사리사리도 진짜 따갈로 거겠지? 모르게,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서 지금. 어, 맞아. 아니, 내 것 좀 댕겨놔. 지금 다 먹었어? 아니, 나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박, 원스드디가 제 것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, 다. 너무 맛있어. 어머, 웬일이니? 짠! 그게 뭐예요? 이거 뭐게? 깔라마치! 엄마가 이걸 왜 들고 있을까? 게임하려고? 어, 맞았어!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먹기! 좋아. 가위바위보 엄청 잘해. 나 진짜 잘해. 이제 할머니 좀 먹어. 나랑 가위바위보 할 사람. 준비하시고. 아, 한 판으로 끝내. 3세판 아니야. 한 판이야, 한 판? 한 판. 단판 승부다. 가위바위보 하면 하나 하면서 아주. 기도를 합니다. 연대면 찍은 거 가위바위보. 김주원. 김주원 당첨. 잘 있습니다. 쉬었지? 엄청 세게 잤어요. 비타민C를 엄청 섭취하고 우리는 다시 출발. 우리가 있는 곳이 지도를 보니까 뷰이섬이라고 나오거든? 뷰이섬이래 여기가. 여기가 거기 화이트 샌드바 배 선착장 가는 길이잖아. 어, 아마 그런 것 같아. 우리 예전에 왔었지? 어. 있거든? 어, 방갈로 빌리는 곳인가? 그러면은 자리 빌려서 이렇게 먹고 즐기는 곳인가 보다. 어? 여보야, 저기 바다에 집 몇 개 있잖아. 어. 저기 아니야? 화이트 샌드바? 맞아. 맞지? 우리 전에 갔던데. 아, 혜원아. 필리핀에서 사니까
아름다운 장소가 많잖아. 좋지? 네, 맨날 가는 곳마다 아름다우니까. 그치? 엄마도. 우리한테는 정말 야자수 나무 한 그루, 이 카티지 지붕 하나 다 우리한테는 신기하잖아. 초중에 집이 있어, 엄마. 와, 저기 뭐 하는 데지? 부모님께 저기 올라가고 싶은데? 배인가? 배인가 저게? 집 배야? 집 모양 배? 원준이 커. 어. 헬로. 와, 카티지도 다녀왔다. 여러 개 카티지에다 놓고 또 음식들도 맛있다, 정신이. 헬로. 주원아, 우리 여기 왔던 데가 척이었던가? 안녕하시오. 내가 원래 이렇게 단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. 원래 단 걸 잘 안 먹지? 근데 필리핀에서 살면서 좀 더워서 그런가? 자꾸 단 게 먹고 싶어. 맞아. 그래서 할로할로에 한참 빠져 있었지? 맞아. 그리고 시티몰에 허쉬 아이스크림에 빠져 있었지? 맞아. 자, 오늘은 음료수. 나 원래 음료수 안 먹는데, 지금 딱 먹고 싶어. 한국에 있을 때, 막 힘들고 막 하면 당 떨어졌다고 하잖아. 그렇지. 이게 필리핀도 아직 날씨가 매일 더우니까. 그러니까 조금 많이. 지치나 봐. 그렇지, 몸이. 그렇지. 아, 이제 또 쭉 걸어서 가다가 어디를 가볼까요?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갑시다. 맞아. 마음이 내키는 대로 가야지. 나는 그냥 다 좋아. 그냥 다 좋아? 집 앞을 걸어 다녀도 좋은 것 같아. 안녕. 안녕. 감사합니다. 너무 잘한다. 감사합니다. 잘하시네. 맞아, 맞아. 그치? 아까 찍고 오는데 엄청 인사해줬어. 진짜? 아니, 이렇게 지나가다가 반겨주면 되게 기분이 좋아. 아, 좋지. 너무 고마워. 이게 우리는 뭐 이방인이잖아. 그렇지. 근데 이렇게 막 반겨주시면은 뭐 마음에 좀 더 안정이 생긴다고. 맞아. 마음이 좀 편안해져. 내가 그래서 필리핀을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? 맞아. 김복주? 김복주가 누구야? 누가 한국 이름으로 쓰는 사람 있나 봐. 김복주라고. 그런가 보다. 일단 또 해가 뜨거워지니까 또 차를 탑시다. There is my seat. Go to bed. Okay. Okay.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곳을 구경할 수 있는 필리핀. 우리를 반겨주시는 분들 때문에 더욱더 행복해지는 하루입니다.